방송 진행하는 동안에 다 같이 외우실 수 있어요. 따로 시간 내서 외우시지 마시고 지금 방송하는 동안 제가 계속 지긋지긋하게 반복해드리잖아요. 그때 외우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咱们开始学诗词今天的诗词只有八个明白吗 같이 가볼게요. 第一个 시원츠 就是 多예요. 多 多는요 아무리 한자 젬병이라도 요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마늘 다자인데요. 요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多는요 많다라는 형용사 역할도 있지만 오늘은 이거 잊어버리시고요. 오늘은 많다의 뜻이 아니라 부사로 얼마나 얼마나 안 뜻이 있어요. 多好喝啊多好喝啊 얼마나 맛있는데 多好吃啊 얼마나 맛있는데 它多漂亮啊 얼마나 예쁜데 中国多好玩啊 중국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多라는 표현이 있고요. 애기같이 귀엽게 얘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모모한데 라고 얘기할 때 多를 써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多好喝啊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真好喝보다 더 애교있게 얘기할 때 多好喝啊 이렇게 얘기할 때 쓰실 수 있거든요. 여기 앞에다가 요를 붙여가지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얼마나 커? 키가 물론 키가 자 너 얼마나 커? 방장님 얼마나 커? 물론 키가 니요 두어 커? 너 얼마나 얼마나 또 뭐 무슨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 너 얼마나 여러분이 알만한 형용사 너는 얼마나 멀어? 너는 얼마나 멀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만리장성은 얼마나 멀어? 뒤에 형용사가 와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키가 크다는 어떤 걸 쓸까요? 경복이님 정답. 너는 키가 얼마나 커? 你有多高?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자, 만리장성은 얼마나 멀어? 자, 이거 우리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너 얼마나 뚱뚱해 돼요. 당장 실제로 보면 얼마나 뚱뚱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당장 실제로 보신 분 얼마나 뚱뚱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 네 글자로 나오네요. 그렇죠. 요 뚜어 유에 만리장성 장성 장성 요 뚜어 요 뚜어 유엔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자, 방장은 얼마나 뚱뚱해? 많이 뚱뚱하십니다. 뒤질래? 방장은 저기 벙어를 좀 주세요. 방장은 얼마나 뚱뚱해? 정말 진짜 싫어하는데 저녁도 굶고 있는데 방주 자 방장은 퇴장 방주 페이 페이 페이는 얼마나 요또어 팡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얼마나 뚱뚱해. 근데 보통 얼마나는요 이례적으로 다른 것보다 얼마큼 더 뭐뭐해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커 얼마나 키가 커는 쓸 수 있지만 얼마나 키가 작아는 이상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마나 멀어는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야 거기가 얼마나 가까워 이렇게 묻는 거는 좀 병맛이에요. 느낌이 와요. 요또어유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요또어찐은 이상한 말이고요. 요또어장은 쓸 수 있지만 요또어뚜안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우리말로도 이상하죠. 얼마나 짧아 이렇게 쓰진 않아요. 얼마나 긴데 라고 쓸 때 자 예를 들어서 이 연필이 이 볼펜이 얼마나 길어 라고 할 때 볼펜같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볼펜이라고 쓰세요. 펜이 얼마나 길어 한번 써보세요. 펜이 얼마나 길어? 페이지에 很 쉬워啊. 시시에. 하다. 이 볼펜이 깡비는 만년필이고요. 수미 여동생님. 연추비. 그렇죠. 요 또창. 이어 이 만년필 이 펜이 얼마나 길어? 이렇게는 쓸 수 있지만 이 펜이 얼마나 짧아?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경복이님 오타 수정하시고요. 볼펜은 연추비. 왜 연추비냐면 유엔 동글동글한 쭈 구슬이 들어가 있는 볼펜이라서 동그란 구슬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엔 쭈비라고 합니다.
对, 펜, 요多창. 이렇게는 물으실 수 있어요. 원주필, 좋습니다. 요多창.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거 이어가 볼게요. 자,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앞만 봐도 오빠가 170이 안 돼 보이거든. 근데 왜 자꾸 오빠 175라 그래? 한 번 더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오빠, 니 어떠할까요? 오빠 도대체 키가 얼만데? 키가 오빠 얼마나 높은데? 오빠 키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때 니 어떠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오빠가 대답을 하려면 중국에 있는 이 미터라는 단위를 알아야 돼요. 자, 미 라고 쓰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샤오미 할 때 미 같아요. 미, 이게 미터의 뜻이에요. 미.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1미터, 나는 60이니까 워 이미리오. 자, 제 키는 이미리오예요. 여러분 키는 솔직하게 한번 써보세요. 자, 다슬기는 키 170인 걸로. 자, 다슬기는 키는 170, 기곰은 178 아닌 것 같지만 본인이 178이라고 하는 걸로. 워시 이미치바. 네, 이미치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쉽죠? 이미빠주어요까지 사용하셨고요. 이미치우. 삥시 175 안 되는 것 같은데. 수미 여동생님도 이미치우. 다들 키가 크네. 사이버 세상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다 큰데 왜 직접 만나면 다들 이렇게 조그맣을까? 이미치, 이미치우. 지시에 빨리 써봐. 이미 86. 오? 누가 186이 있어? 근데 보통 말할 때는요, 이미 86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86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샤샤님은 이미치. 자, 지시은 너 왜 안 써? 너 보통 되게 빨리빨리 채팅 잘하잖아. 지시은 오늘 유난히 채팅 저주하네. 이미 리오 주어요. 그렇죠.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저는 1m 60이니까 이미 리오 예요. 이미 리오. 이게 160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한 160 정도 돼요. 라고 했을 때 부유님 178 좋고요. 아들, 자, 병준님 이 정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의도적으로 안 하시네요. 아, 제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아다 이미 1리오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미는 미터예요. 그리고 추가로 나는 미터 정도는 이미 알고 있어. 더 잘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요, 킬로미터까지 섭렵하세요. 이왕 하시는 김에. 이왕 하시는 김에, 자, 킬로미터. 중국어로 킬로미터는요, 킬로미터는 공리. 공리라고 하고요. 영화 배우 공리 말고 공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만리장성 같은 거. 몇 공리, 이 공리, 쌍 공리, 우 공리 할 때 공리라고 쓰고요. 그리고 센티미터. 이렇게 펜 같은 거. 지금 얘는 한 10cm밖에 안 되잖아요. 센티미터는 리미라고 합니다. 센티미터, 리미. 본인이 외울 수 있는 만큼만 외우세요. 킬로미터는 공리, 센티미터는 리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키를 얘기하는 미터는 미, 센티미터는 리미, 킬로미터는 공리로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스트레스 받는 정도로 하시지 마시고. 난 정말 생초보야. 그러면 미터만 기억하세요. 본인 키만. 자,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키를 오빠들은 꼭 오빠는 173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빠는 한 175 정도 돼 라고 오빠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 오빠들의 표현을 알기 위해 이 표현을 꼭 아셔야 돼요. 오빠는 175쯤 돼. 이미 치 주어요. 이미 치우 주어요. 내가 볼 땐 다 똑같은데 오빠들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료 주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어요는요, 좌우. 근데 중국에서 주어요는 그 정도? 그쯤?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얼만지 몰라. 그러면 한 2,000원 정도? 그러면 2,000원 한비 주어요. 2,000원 주어요. 그리고 뭐 우리 방송이 몇 시 하는지 잘 몰라. 그러면 8,000원 주어요. 9,000원 주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민바이마 주어요. 수량 뒤에다가 주어요. 를 쓰면 그 정도? 그쯤? 돼. 그래서 오빠들은 늘 자기가 180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치만 막상 미팅을 가보면, 소개팅을 가보면 180의 남자는 한 명도 없죠. 치워드릴게요.
好的，1米6左右，1米75左右。 好的，左右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미 여동생님은 오타 수정하시고요. 1米 8左右. 성공의 달빛님 좋습니다. 1米 8左右. 差不多的意思吗？对呀，差不多。 근데 조금 더 差不多는 더 광범위하게 하나도 안 差不多해도 差不多라고 할 때가 있고요. 左右는 그래도 적당한 수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差不多만큼 속일 수는 없어. 약간 중국인들은 차부뚜어로 말하는 걸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도 한 2,000원 돼요? 그러면 차부뚜어 이렇게 얘기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인들 스스로도 중국인 스스로 고쳐야 되는 단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중국인은 참 잘 팔리는 책 중에 차부뚜어 시엔셩이라는 중국에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차부뚜어 시엔셩이라고 해서 대만 사람이 아마 대륙 사람의 그런 정신을 다 꼬집어가지고 뭐가 차부뚜어야 약간 중국인들 그런 게 있거든요. 100인데 한 1,100? 그럼 차부뚜어 그렇게 얘기할 성향이 있는데요. 주어요는 그 정도로는 아니야. 어쨌든 수량이 딱 나왔으니까 그쯤? 뭐 한 예를 들어서 양디엔 주어요 라고 하면 2시 정도면 1시에서 3시 사이를 말하는 거지 막 6시, 7시인데 이렇게 주어요 차부뚜어처럼 쓰지 않아요. 링바이마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다 하다. 자, 칸칸. 중국인이 가까워요. 낚여서 2시간 걸리는 곳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해드렸어요. 중국인이 절대 길을 묻지 말라고. 시아, 디엔님 말씀하십니다. 조인성 주어요. 조인성 정도?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빠주어요. 좋습니다. 하다. 사페이린칠님. 스티브님 맞으시죠? 그냥 스티브로 가세요. 이런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스티브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하다. 자, 또是鬼话. 我们继续看下一个生词吧. 左右까지 보셨고요. 下一个. 公斤이에요. 公斤. 公斤은요. 킬로그램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단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꽁진. 꽁진은 킬로그램인데요. 저는 처음에 중국 갔을 때 당황했던 게, 아이고, 킬로미터 아니고요. 킬로미터 아니고, 꽁진은 킬로그램이에요. 몇 근인지 얘기하는 거, 1kg 얘기할 때 킬로그램인데요. 처음에 중국 가면 당황스러웠던 게 요새는 남자 몸무게, 여자 몸무게, 사람 몸무게를 요즘은 이게 킬로그램이 약간 국제적인 표준이니까 요즘은 만약에 너 몇 킬로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 48kg야 그러면 뭐 48공진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근데 난 처음에 중국 가서 너무 놀란 게 중국은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돼지고기 세듯이 근으로 세요. 그러니까 500g을 단위로 500g으로 몸무게를 얘기해요. 일반적인 중국의 아줌마 아저씨들은. 근데 요새는 꽁진도 알아듣기는 해요. 근데 가시면 돼지고기랑 똑같이 나도 사람 고기잖아. 돼지고기랑 똑같이 그냥 찐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야 돼. 그래서 뭔가 되게 기분이 묘해. 몸무게를 얘기할 때. 그래서 100 넘어가면 진짜 슈퍼 핵돼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48kg라고 하면 빨리 계산을 해서 96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kg면 편해. 50kg이면 딱 편해. 나는 100斤이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나는 100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 나는 이제 그런 걸 몰랐으니까 너 몸무게가 한 120대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기분이 더러웠거든. 아니 내가 무슨 100kg를 넘냐고 장난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 친구 나한테 물어봤어. 야 페이야 너는 몸무게가 얼마야? 근데 내가 당당하게 아, 난 48공진이라고 했지.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잘못 알아듣고 내가 너 48이라고? 48이면 자기 초등학교 1학년 때 몸무게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48이면 걔는 24kg로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4kg였는데 지금 무슨 개소리하냐고 네가 무슨 48진이냐고 그랬거든요. 스스빠진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잘 감안을 해서 중국 친구랑 얘기할 때는 찐으로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쵸 찐으로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람수라고 얘기한다는 거를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가 중국이라고 치고 꽁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제가 질문을 하면 꽁진이 아니라 찐으로 답해보세요. 오빠 요또 쫑 얼마나 무거워? 오빠 요또 쫑이야?
그럼 요즘은 그냥 말을 다 이해한다는 건가요? 네, 대부분은.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도 굳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공진도 알아듣지만 我体重140斤 그러면 70kg이신 거예요. 락락키님은 70kg. 오빠 몇 근이야? 그렇죠 언니. 不过你多重? 오빠 몸무게가 얼마나 돼? 你有多重? 그렇죠. 그러면 근수로 답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다하다 140斤. 그러면 100, 남자 키가 180이다? 그러면 제일 보기 좋은 몸무게가 얼마야? 오빠 몸무게가 몇 근이야? 我是140斤, 48斤. 계산이 안 돼요. 너무 어려워 계산하기 이거. 120, 아 대호 60kg밖에 안 나가는구나. 자, 70에서 80 정도가 제일 무난한 거예요? 180이면은 7, 80? 그렇군. 남자 몸무게는 감이 없어. 스카이님 몸무게 재본 적이 없다고? 뻥치시네. 75, 75左右. 하다 하다. 자, 근데 75 뒤에다가 그 단위를 꼭 넣어주세요. 자, 하다 하다. 기공 살 좀 쪄야 되고요. 이 밑바. 티파니님은 180에 70kg. 아저씨 70kg라고요? 70kg 아니고, 아니냐. 140공진 아니야? 140진 아닌 것 같은데? 티파이님, 제가 티파이님 봤잖아요. 제가 아무리 남자 몸무게에 대해 감이 없어도 티파니님 140진 아닌 것 같은데? 140공진, 공진 이해 못하신 거 아니에요? 공진하고 찐하고 이해 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 공진하고 찐하고 이해 못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시는 건가? 또 이럴 때 채팅도 빨리 안 한다? 채팅 엄청 빨리 하시면서? 아나 아나? 자, 방금 전에 배운 거예요. 아니 우리 다 봤는데 왜 다 거짓말하지? 자, 시엄마처럼 잠깐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인 거죠. 아, 180에 70이 이상적인 신체라는 거죠? 본인의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워크한 시야이 시영츠. 자, 이거 시영츠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문장이에요. 깜마! 자, 여기 성조가 있어요. 깜마! 아, 왜? 라는 뜻이에요. 깜마!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마자는 물을 마자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깜마! 자, 여자들이 애교 부릴 때도 많이 쓰고요. 아, 뭐? 아, 왜? 아, 왜?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너 그거 왜 물어? 이렇게 말할 때. 너 왜? 왜이셔머? 원. 이렇게 묻는 거는 정말로 왜 묻는지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왜 라는 의미가 있지만 니 여기다가 왜이셔머 자리에다가 니 깜마를 넣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니 깜마와.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너 뭐 하려고, 그 뭐 하려고, 그건 너 뭐 하려고 묻는 건데,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뭐 하려고 물어? 아, 이런 거는 서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니 깜마 아우안, 이거는. 그럼 뭐 하려고? 이게 이거거든요? 니 뭐 하려고 묻는데, 이건데, 아까 서울 말로는 느낌이 안 나네. 니 뭐 하려고 묻는데, 이 느낌이에요. 니 깜마, 깜마, 아, 왜? 자꾸 여자친구가 오빠한테, 오빠 몸무게 뭐야? 오빠 키 뭐야? 오빠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빠 연애 몇 번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빠가 아 그걸 왜 자꾸 묻는데? 왜 뭐 하려고 묻는데? 이 느낌이에요. 정말로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뭐 왜 뭐 신체 검사 하는 것 때문에 묻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들어서 뭐 하게? 라는 의미로 묻는 거예요. 밍바이마. 자, 깜마.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깜마.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한 소리 하면 깜마야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깜마! 여자가 명품 가방이 필요할 때가 됐나 보네요. 여자 사람이 저런 걸 묻는 걸 보니. 티파이님은 여자 사람에 대해서 너무 속물 같다는 어떤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은데. 뭐 명품 가방 필요할 때 깜마 하지 않아요. 그냥 깜마 이런 표현을 쓰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중고 선생님이 니 짤 쪼 깜마 이러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약간 한심하다는 어투가 들어있어요. 너님이 약간 뻘짓을 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니 깜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만약에
너님이 뻘짓을 하지 않았다면 니깐셔머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너님이 뭔가 삽질을 살짝 하고 있으니까 까마 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선생님이 네이버 마다님이 뭐 하는지 궁금했다면 니짤깐셔머 라고 물으실 거예요. 자, 넌 지금 무슨 삽질을 하고 있니?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드로프님이 쓰신 니짤깐셔머는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니 잠깐마! 너 뭐하냐? 죽을래? 뒤질래? 라는 의미가 살짝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 까마야! 이렇게 물으시면 너 지금 수업시간에 무슨 뻘짓을 하고 있니? 라는 뜻이고요. 하도! 자, 오마칸 시작! 올리브 오션님, 앞에 두 개는 같은 표현이고요. 끝에 있는 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맨 밑에 까마, 엄마 맞자는 없어요. 앞에 두 개만 맞으세요. 자, 시작! 다음 거 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저시에, 저시에는요, 약간 색이 애매한 이런 것들. 색이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중요해.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해. 我不喜欢 저시에. 我不喜欢 저시에人. 나는 지금 채팅창 이 사람들, 셀 수 없지만 이런 사람, 이 사람들 별로 안 좋아. 我不喜欢 저시에人. 我不喜欢 저시에东西. 이렇게 얘기할 때, 저시에, 요것들. 요, 이렇게 되게 색이 애매한 거. 자, 这些书, 저 뒤에 있는 딱 세어보지 않았지만 这些书, 이 책들, 这些书 이렇게 얘기할 때 애매한 표현을 할 때 这些. 그래서 지금 회화 표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자꾸 여자친구가 오빠한테 묻는 거야. 오빠한테 자꾸 묻는 거야. 오빠 키가 얼마야? 오빠 몸무게 뭐야? 오빠 연애 몇 번 해봤어? 야, 이런 것들은 안 중요해 라고 얘기할 때 这些, 这些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我不喜欢这些东西 기억하시면 되고요. 这些, 我不喜欢这些东西 很好, 这些, 이런 것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개 남았어요. 이런 것들은 중요해, 이런 것들은 안 중요해 라고 할 때 중요, 중요, 중요하다 라는 뜻이고요. 한자 그대로 중요예요. 그러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 이런 것들, 这些는 안 중요해. 다섯 글자로 문장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안 중요해. 자, 요런 것들 안 중요해. 这些不重要. 스카이님 오타 확인하시고요. 发音发出重要的老师重要重要不一样吗? 我不是机器人所以我不能完全的标准. 对, 重要, 重要, 怎么不同呢? 是不是一样的? 重要对这些这些不重要对刚才你说的也是不重要对对这样这些不重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랑 중요랑 어떻게 구분해? 중요가 중요지? 아까 누가 중국 약 내가 발음하는 거는 중요하다로 들리지 않고 중국 약처럼 들린다.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고. 중요하고 중요 차부터 이런 거 차부터하지 않나? 아니 이게 사람이 발음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발음을 더 완벽하게 기계 발음으로 들으시려면 네이버에 기계 그 스피커 모양을 클릭하세요. 스피커 모양 그 클릭하셔가지고 저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처럼 완벽하게 쫑야 쫑야 뭐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듣고 싶으시면